이번 시간은 커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커팅은 음을 끊어주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팅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브러싱과는 소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브러싱은 음이 아예 나지 않고 이런 소리가 브러싱 소리입니다. 커팅은 소리가 난 다음에 소리가 멈추는 게 커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커팅을 위해서 일단은 이전 시간에 반 커팅이라는 거를 강의를 했었죠. 하프 커팅. 그거를 먼저 하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살짝 눕히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C 코드를 하고 있죠. C 코드를 치고 왼손에 힘을 빼고 옆으로 살짝 눕힙니다. 아래 방향이죠. 1번 줄 방향으로 살짝 눕히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힘 빼고 1번 방향으로 눕히고. 힘 빼고 눕히고. 자, C 코드 같은 경우가 연습하기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C 코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6번 선은 항상 커팅을 안할 상태에서도 뮤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손을 살짝 내리고 힘 빼면서 내리셔야 됩니다. 힘 빼고 눕히고. 자, 이번에는 A 마이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A 마이너 코드도 기본적으로는 6번 선은 소리 안 나게 엄지로 살짝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손가락에 힘 빼고 아래 방향으로 눕히고. 근데 이게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잘안될 수도 있어요. A 마이너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트로크하고 힘 빼고 새끼손가락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을 뻗어서 줄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6번 선은 엄지로 하고 있으니까 6번 선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1번 줄부터 5번 줄까지. 자, 2, 3, 4번 줄은 닿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3번 손가락이 2, 3, 4번 줄을 누르고 있다가 힘을 빼주니까 어떤 소리가 안 나죠? 우리가 소리를 멈춰야 되는 거는 1번하고 5번입니다. 손가락 힘 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커팅. 새끼손가락이 생각보다 잘안 움직이실 거예요. 저도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엄청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매일 조금씩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자, 이번에는 G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G 코드는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2, 3, 4로 누를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같으니까 일단 2, 1, 3번 누를 경우에 손가락을 힘을 빼면서 눕혀주시면 됩니다. 힘만 빼면은 2번, 3번, 4번은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힘 빼고 손가락을 눕히고. 3번, 2번, 4번 손가락으로 G 코드를 누를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때는 이 1번 손가락이 놀고 있으니까 힘 빼면서 1번 손가락을 이렇게 덮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좀 편하신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픈 코드들은 한 가지 코드에서만 커팅 연습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코드마다 조금 어려운 코드도 있고 쉬운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어려우니까 느리게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코드들을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E 마이너 세븐 코드 먼저 해보겠습니다. E 마이너 세븐 코드. 자, 이때는 3, 4번 손가락으로 할 수도 있고 1번 손가락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같이 하셔도 돼요. 자, E 마이너 코드. 자, E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고 엄지로 6번 줄, 그다음에 2번, 3번 손가락을 눕혀서 나머지 줄들. 손목을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잘안 됩니다. 1번 줄을 커팅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E 코드. E 코드는 더 쉽습니다. 쓰는 손가락이 많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를 하고, 엄지로 6번 줄 하면서 나머지 손가락들로, 나머지 줄들을 위트로 해주면 되겠죠. 자, 커팅이 제대로 안 되면은 지금 소리를 잠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웅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면서 소리가 깔끔하게 멈출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E7th 코드도 거의 같죠? 자, A-7th 코드. A-7th 코드도 엄지손가락이 길거나 손이 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할 수도 있겠고,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A마이너처럼 새끼손가락이나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A마이너 코드는 조금 전에 했었죠? 손이 크신 분들은 5번 선, 6번 선을 같이 커팅. 아니면 새끼손가락으로 커팅. 자, A 코드는 이렇게 1, 2, 3번 손가락으로 누를 경우에 이거는 저도 잘안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2, 3, 4로 운주할 경우에는 1번 손가락이 쉬고 있으니까 같이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엄지를 조금 더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A7th 코드.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A7th 코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새끼손가락으로만 했을 때 뭐가 웅 하는 소리가 좀 나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이 편하시더라도 이런 잡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소리가 좀 깔끔하게 들리겠죠? A 메이저 세븐스 코드. 또 거의 비슷하네요. 자, D 세븐스 코드. 디 마이너 코드. 자, 디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1, 2, 3번 손가락으로 운지하면은 커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1, 2, 4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3번 손가락으로는
4번 선, 5번 선을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 코드. 루키는 좀 힘드네요. 저 이렇게 세 줄을 달라고 하니까 좀 힘듭니다. 특히 제 기타가 다른 기타들보다 지판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엄지로 세 줄까지 하는 건좀 어려워요. 일반적인 통기타는 저도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기타는 이 폭이 좀 넓은 기타입니다. 클래식 기타만큼 넓진 않은데 통기타 치고는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타에 따라서 엄지로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 코드는 조금 전에 했었죠. 자, C7스 코드도 C7스 코드 같은 경우가 정말 쉽죠. 이미 엄지 포함해서 다섯 줄을 다 손가락에 다 했으니까 1번 줄만 막으면 되겠죠. 자, F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코드 형태일 때는 이미 손가락이 6줄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따로 뭐 눕힐 필요는 없습니다. 힘만 빼시면 돼요. 자, F 메이저 세븐스 코드. F 메이저 세븐스 코드는 누르는 거는 3번, 2번, 1번 손가락만 사용하면 되겠죠. 뭐 나중에 이렇게 누르는 코드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나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쉬운 형태의 F 메이저 7 코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G 코드. G 코드도 조금 전에 했었죠. G7스 코드. 자, B마이너7스 코드. 자, B마이너7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6번 선은 처음부터 소리 안 나게 하고 있어야 되고요. 스톱을 하고 살짝 눕히면서 힘을 빼시면 되겠죠. 자, B7스 코드. 자, 이렇게 기초적인 코드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기타 초보자일 때이 커팅이 안 돼가지고 꽤 많이 고생을 했어요. 특히 하이 코드는 바 코드죠. 하이 코드 또는 바 코드는 코드를 잡는 게 시간은 걸리는데 막상 커팅하는 건 쉽습니다. 오픈 코드보다 더 쉬워요. 근데 커팅은 오픈 코드가 더 훨씬 어렵습니다. 뭐한 코드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느긋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뭐 그냥 오늘 처음 쳐보고 6달 뒤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커팅을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